방폭이 지금 조금 좁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유속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심인데 아직까지는 통과할 정도의 수심 같네요. 아슬아슬 물고기다. 물고기가 지나간 부피 때문에 흔적이 남습니다. 여보세요. 아, 남한강에서 둥둥 떠내려가고 있다 지금. 저쪽 충주에서 자고 그 다음에 남한강 쭉 답사하다가 구겨울교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밑쪽으로 답사하고서 이제 여주 들어가려고. 너는 스케줄 어떻게 돼요? 오후에 오는 거야 뭐 상관없겠지. 근데 그 강촌에 내가 확인 한번 해보고 내가 이따가 저기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주고 주소 찍어줄게. 어차피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와도 상관은 없지. 오후 몇 시쯤? 그래. 그럼 내가 도착하는 대로 확인해서. 지금은 여기서 카톡 하긴 좀 그렇고. 아, 네, 저 정경식인데요. 네. 그 저희 회원 중에 최항락이라고 아시죠? 그 친구가 그 여주에서 패들보드 한번 타보고 싶다고 오후에는 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참가해도 되나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전달을 할게요. 아, 저는 지금 이쪽 남한강 쪽에 있고요. 그 친구는 천안에서 올 거예요. 네네. 아, 저는 정시에 도착하고요. 그 친구는 아마 좀 늦을 것 같아서 뭐 중간에 내일 아침에 타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예, 그건 예,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 네. 예.
응, 통화 괜찮아? 아, 그냥 이상인 사무국장하고 통화했는데, 일단은 와도 괜찮고, 강촌섬 게스트하우스라고 있거든? 내가 이따 주소는 찍어줄게. 여주 IC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그 한강 바로 다리 밑에가 있더라고, 게스트하우스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1시에 뭐 하다 보면은, 너가 시간이 맞을 때 내가 준비는 해놓을 테니까 어쨌든 올때 이렇게 한번 확인해봐. 근데 어쨌든 조금 빨리 오면 그냥 아마 1시에 사람들 모여서 모르긴 해도 한 2시나 이쯤에는 강촌섬 근데 멀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서 그 섬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둘러보는 그 정도일 거야. 그뭐 오후에는 어쨌든 시간 맞으면은 내가 그 패들보드 하나 놔둘 테니까 네가 합류하면 되고 그뭐 내일 아침에 좀 타보지 뭐. 아 그래 너 출발할 때 전화 줘. 내가 강천성 게스트하우스 주소는 문자로 줄게. 응.